기름은 남아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예. 먹을거리가 좀 줄어드는 거지. 예. 기름이 계속 기름, 남아서 로타리를 돌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닭 가슴살, 예. 가슴, 그 다음에 다리, 다리, 그 다음에 날개, 목, 목, 닭발 껍질 튀김이야. 마지막은 닭발 튀김, 닭 껍질 튀김. 예, 맞아. 그래서 먹을 건 없는데 기름은 계속 줄줄줄줄 있는. Gear Times. 네, 비비킹의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비비킹 오랜만에 합니다. 이게 뭐 에피폰에서는 저희가 최근에도 했었는데 깁슨 커스텀 샵으로 구경하게 되는 거는 10년 만입니다. 2014년도에 했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 오래됐어요. 그 최근에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 에피폰. 네. 2014년도에 그 저희가 이제 커스텀 샵에서 다뤘을 때는 비비킹 돌아가시기 전에 20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저희가 오랜만에 비비킹 모델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비비킹 너무나 유명한 기타리스트고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비비킹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라일리 비 킹 1925년생이고요. 향년 89세로 201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미국 국적의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가이고요. 뭐 블루스의 거장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좋아하시는 롤링스톤즈 역대 최고의 기타리스트 있잖아요. 네, 탑10입니다. 탑10. 6위예요. 6위. 6위. 네, 네, 블루스 팬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3킹, 3킹, 3킹. 3대 킹, 비비킹, 엘버트 킹, 프레디 킹, 킹. 네, 중에 한 명. 현역으로 60년 이상 활동을 한 정말 리빙 레전드였고요.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뭐 정말 왕성한 활동을 네. 하셨으니까 이게 전 세계의 어떤 블루스라는 장르에 비비킹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이 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당 가치가 최고인. 안 치죠 많이. 1분에 하나 정도 치죠. 네. 근데 그거 하나가 정말 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네. 그런 하나하나 이거 무게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목소리 기가 막히고요. 기가 막히죠. 네, 소장농 그 집안에서 태어났더라고요. 25년도에. 그리고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제 기타 치면서 독학하다가 음악인의 꿈을 키운 게 참 어떻게 보면 레전드네요. 야, 진짜로. 진짜. 정말 어떻게 또 그런 또 환경이 음악을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텐데 이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극복한 대단한 아티스트라고 할 수가 진짜 있겠습니다. 흑수죠. 진짜 흑수죠. 네, 진짜 흑수죠. 사용하는 기타 루실, 오늘 이제 저희가 리뷰하는 기타도 루실인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네, 루실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이제 그 일화가 유명하다 네. 보니까 보통은 이제 이런 데다가 기타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이 붙으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 뭐 가족, 그렇죠. 와이프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루실은 진짜로 아주 독특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예. 일단 ES355를 기반으로 검은색의 금장 하드웨어가 예. 돋보이는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기타고요. 1949년도에 어떤 그 클럽에서 예. 공연하던 중에 남자 둘이 이제 몸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몸싸움이 났는데 이 난로통을 등유 난로통을 걷어쳐가지고 그 불이 났는데 그 대피를 한 와중에 놓고 온 기타가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 기타가 그때 당시에 이제 $30였단 말이에요. 30달러에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이제 기타를 갖고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니까 그 남자 둘이 싸운 이유가 루실이라는 그 여자의 그 여자를 두고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죽을 뻔했다. 그래서 이 죽을 뻔한 원인이 이 여자 하나를 둔. 물론 자기가 기타를 가지고 들어간 것도 위험한 거긴 하지만 그 원인이 이 루실이라는 여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기타에 루실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참 재미있는 네. 일화죠. 그 루실이라는 곡도 있고요. 뭐 비비킹 그렇죠. 대표곡으로 꼽히는 뭐 Thrill Is Gone과 뭐 루실 네 많이 꼽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비킹과 루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네. 뭐 이런 뭐 디테일한 또 뭐 연주라든가 이런 건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냥 요 정도까지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F홀이 없고 네. 네, 그리고 바리톤 스위치 없고요. 네. 그리고 355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멋진 기타 루실 가격도 대단합니다. 954만원이에요. 어휴, 난 한 2천만원 할 줄 알았어. 그래도 비비킹이라는 뭐 명성을 네. 생각을 해보면은 예,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네. 다행히 천 언더에서 끊겼습니다.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106cm, 무게는 3.95kg, 두께는 41에 아치 탑백이 조금씩 다 있어요. 그래서 조감으로 보면 한 48 정도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80mm로 두툼하고요. 3플라이 피겨드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뭐 이게 탑 바디에 다 네. 같은 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고요. 마호가니 넥에 슬림 테이퍼 넥입니다. 헤드워시는 그로버의 튤립 네. 금장이고요. 너트는 코리안 42.85mm입니다. 스트링 010 네.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 에보니의 지판 01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프렛의 리이슈 네.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두 개 들어가 있고요. 네, 컨트롤은 2 볼륨 2 톤의 6 포지션 로터리 모노 베리톤 스위치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ABR1 TP6 네. 파인 튜너 장착이 된 모델이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저 로터리 스위치 돌려가면서 톤 체크 해주실 겁니다. 들어볼게요. 다이나믹스 9이 아닌데 로터리 6가 왔네요.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다이나믹스 9이라고 예. 봐야 되겠죠. 자, 프론트 픽업 해놨고요. 지금 1번입니다. 1번. 2번. 소리 찐득하게 좋네. 그쵸. 5번, 6번 같은 경우에 소리가 아주 그냥 확 빠지죠. 예. 기둥뿌리가 다 뽑힌 사운드. 자, 뒷픽업으로 해서 1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참 좋다. 가운데 놓고 한번 들게요. 마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다이나믹스 910보다 로터리 18이 더 빡센데. 아, 더 빡센데요. 네. 와. 와우. 자, 뒷픽업에서 1번부터.
이게 출력은 좀 떨어지는데 갈수록 네. 기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기름이 있으면서 네. 네 맞아요. 출력이 떨어지고 뭔가 엄청 빈티지해지면서도 뭐 그런 좀 자연스러운 느낌도 네. 있고요. 자 듀얼리스트 넣어갖고 좀 쳐보겠습니다. 블루스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좋네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기름은 남아있다.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좀 줄어드는 거지 네. 기름이 계속 기름, 남아서 로타리를 돌리면은 이쪽에서 이제 닭 가슴살 네. 가슴 그 다음에 다리, 다리. 그 다음에 날개 목, 목 닭발 껍질 튀김이야. 마지막은 닭발 튀김, 닭껍질 튀김. 네, 맞아요. 그래서 먹을 건 없는데 기름은 계속 줄줄줄 있는. 자, 좋네요, 이거. 좋아요. 네, 그렇군요. 되게 테크니컬한 연주에도 잘 어울립니다. 하이게인이 충분히 잘 뽑혀요. 뭐 이게 그 비비킹이 실제로 그런 톤을 잘 안 써서 그렇지 나오는 거는 쭉쭉 뽑힙니다. 하이게인이 F홀이 없어갖고 네. 알차죠. 네 알차게 굉장히 게인량도 엄청 많이 먹고요. 어떤 네. 리프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게인이 부족해서 아쉬울 일이 아예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피지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공간계를 좀 넣어 이럴 때 이제 로타리를 3번쯤에다 넣어 닭날개 아르페지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예. 이 공간계를 넣은 상태로 예. 닭발이랑 닭껍질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먹을 거리가 없어지면? 가봐줘. 자 가운데 놓고 진짜 먹을 게 없네. 괜찮아. 어 근데 공간계를 가득 묻혀놓으니까 또 괜찮아요. 쓰임새가 있네요. 네. 안주하기 좋은 톤. 오. 좋네요. 오, 좋아요. 오, 좋다, 좋아. 이게 이펙터의 도움이 없이는 너무 빠져서 어디다 쓰지 이랬는데 네. 이펙터가 딱 도와주니까 이게 배불러도 계속 들어가는 안주 같은 톤이네요. 네. 아, 좋아요. 와. 마샬 게인인데 이거 개인량 충분하겠죠. 오 개인 좋다 이거. 오.
좋습니다. 아, 진짜 좋다. 반주부터 들어볼게요. 야. 반주는 A 마이너로 가겠습니다. 아싸. 이거 진짜로 찐득하고 하이게인까지 나오는 네. 루실의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블루스도 전용 기타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전기 네, 네 블루스도 전용 기타가 기타. 있습니다. 네, 불전기. 저는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빈티지 세자빈 네, 이렇게 좋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련되고 돌릴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네, 배부른 거부터 안주거리까지 네, 야, 이게 진짜 명품이네요. 네. 이거 진짜 오늘 야. 닭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려고 선생님이 이제 또 닭 티셔츠를 입고 있었군요. 치킨 그래. 티셔츠를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야 이거 좋은데 기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7, 네.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9, 평균은 79.5입니다. 이게 편의성이 16, 17, 네. 굉장히 높게 나온 게 이게 참 좋고 네. 저 베리톤 스위치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뭐 들어보셨지만 하이게인에서부터 빈티지한 것까지 다 뽑아주기 때문에 의외로 범용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타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여기 점검창이 있어서 335보다 더 관리가 쉽대요. 그렇군요. 335는 일로 집어넣어야 되잖아. 네. 355의 편의성을 또 갖고 왔기 네. 때문에 편의성과 범용성 측면에서 의외에도 선전을 해주었습니다. 네 오늘 비비킹 루시엘 레거시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커스텀 에보니 핑거보드 글로스로 갑니다. 아, 새기타 그래도 예, 새기타인데 그래도 가격이 이거보다는 확실히 좀 낮죠. 나아요. 네, 749만원입니다. 아 이거 괜찮다. 한 200 넘게 떨어지니까 네, 예, 이거보다 보면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스러운 느낌. 하지만 둘 다 비싼다는 네. 거.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레스폴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